오메가3가 부족한 사람들이 여기 팔뚝에 두드러기 같은 게 날 수 있다고. 네, 치킨스킨이라 그래요. 정확한 이유가 없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의 이유가 오메가3가 부족해도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안녕하세요. Hello. 지금은 오메가3가 몸에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 12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12가지 증상에 내가 해당된다 하면은 오메가3가 부족하다고 의심해 보실 수 있어요. 네. 오메가3는 솔직히 12가지보다 더 많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메가3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탑12를 뽑았거든요. 영상 들어보시고 아 이게 내 얘기다 그러면 오메가3를 보충해 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게 있죠? 첫 번째는 건조증이에요. 그래서 두피가 건조해서 여기 막 비듬 생기는 거. 그리고 머리도 막 푸석해서 건조해지고 몸도 건조해서 막 이렇게만 해도 아플 정도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발 같은 것도 갈라지고 그런 증상이 있으신다면 내가 오메가3 이센셜 패리 아시드가 부족한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 지방산이에요. 근데 내가 오메가3 지방이 많은 생선도 안 먹고 한데 또 음식은 탄수화물하고 설탕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몸을 더 건조하게 만들거든요. 그런 분들은 특히 오메가3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염증인데요. 염증은 어떤 염증으로 나타나요? 염증은 피부 염증 또 관절 염증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관절에 오메가3가 윤활제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얘가 닿으면 아픈데 여기를 잘 보호를 해줘서 안 아프게 염증을 낮출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오메가3가 하는 역할이에요. 또 특히 피부에는 피부 염증이라 그래서 아토피, 여드름, 건선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오메가3는 anti-inflammatory, 그러니까 염증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부 염증, 관절염 이때 아주 탁월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오메가3가 부족한 사람들이 특징적인 그런 증상이라는데요. 여기 팔뚝에 두드러기 같은 게 날 수 있다고. 네. 치킨스킨이라 그래요. 그래서 피부가 어떤 분들은 그냥 자기 색인데 이렇게 나는 게 있고 뭔지 알아요. 오돌토돌하게 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 좀 빨갛게 나는 사람 있고 그래서 여기랑 어떤 분들 여기도 나고 어떤 사람 엉덩이에도 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확한 이유가 없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의 이유가 오메가3가 부족해도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자연치료 쪽에서는 여기 팔에 그런 치킨 스킨이 되면 오메가3를 높게 먹거든요. 그래서 2000에서 4000mg까지 드시면 그리고 또 음식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고탄수화물하고 그런 나쁜 지방은 피하시고 좋은 지방을 많이 드시면 피부도 좋아질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감정적인 건데요.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어떻게 돼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을 조사했는데 그 사람이 EPA 레벨이 엄청 낮았어요. 오메가3에는 EPA하고 DHA가 있는데 EPA가 우리의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내가 우울하고 불안하다면 오메가3 EPA를 높게 하셔서 드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또 우리 뇌가 60% 지방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꼭 오메가3 꼭 필요한 지방이니까 여러분들이 오메가3 드셔서 우울감과 그런 불안감도 낮추셨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도 뇌랑 관련된 건데 다섯 번째는 기억력 감퇴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기억력 감퇴에 영향을 주는지. 네. 또 나이가 든 사람들의 뇌를 보면 아니면 치매 걸린 사람들 뇌를 보면 오메가3 레벨이 되게 낮은 걸로 조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3가 낮고 특히 오메가3의 DHA 뇌는 DHA가 더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낮으면 기억력 감퇴랑 자꾸 깜빡깜빡하는 건망증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집중력과 기억력이 낮아지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자꾸 요즘에 자꾸 잘 까먹고 옛날에는 한 번만 들어 잘 기억했으면 자꾸 까먹는다 그런 분들은 오메가3 DHA를 한 1000mg까지 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뇌에 최악인 거는 정제된 탄수화물과 당.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꼭 정제된 탄수화물과 당은 가끔씩 조금만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섯 번째는 순환이에요. 순환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죠? 순환은 이제 뭐 우리 심장에서 시작하신다고 보면 돼요. 여기서 펌프를 해서 피가 도는 걸 말하는데요. 내 피가 깨끗하지 않고 플러그가 껴있으면 그게 막히면 동맥경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피가 잘 돌려면 피가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때 불순물이라든지 또 피에 껴있는 콜레스테롤 중에 좋은 콜레스테롤 있잖아요. 그걸 높여주면서 우리 몸이 콜레스테롤 LDL과 HDL의 밸런스를 잘 맞춰줘요. 그래서 오메가3가 낮으면 그래서 뇌졸중이랑 심장마비가 확 올라가요.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현상도 있다고. 또 손발이 찰 수가 있고요. 왜냐면 이게 서큘레이션이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면 붓고 차요. 특히 다리 쪽으로 많이 붓는, 엄청 심하게 붓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가 낮으면 염증을 일으키면서 순환도 잘 안 되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증상이 있다면 오메가3가 낮은 걸 의심해 보셔야 돼요. 일곱 번째는 불임이에요. 오메가3가 낮으면 왜 불임이 생길 확률이 높아져요? 오메가3가 낮으면 임신하기가 진짜 어려워져요. 특히 지금 고단백질, 저지방 이런 식단 하고 계신 분들은 지방은 이게 우리 몸에 정말 꼭 필요한 영양분이거든요. 근데 지방이 하는 일은 우리 몸에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지방을 우리가 감싸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방이 부족하면 건강한 정자도 만들 수가 없고 또 거기 정자가 딜리버까지가 되지가 않으니까 특히 건강한 아이를 갖고 싶다 또 내가 지금 불임에 있다 그런 분들은 코키텐하고 오메가3 같이 드시면 정말 많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메가3가 부족하면 뱃속에 아기가 자라나는데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뇌라든지 또 눈 시력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오메가3가 부족한 아이는 또 알러지까지 더 일으킬 수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꼭 임신 원하시고 불임이신 분들은 오메가3 꼭 챙겨 드셔야 돼요. 여덟 번째는 머리카락에 대한 거예요. 머리카락이 뭐 빠질 수도 있고 또 푸석푸석해질 수 있다고. 이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머리도 좋은 지방이 있어야지 더 안 빠지게 잡아줄 수가 있고 머리를 윤기나게 해주는 게 오메가3예요. 여기서는 애완동물, 특히 강아지한테 오메가3를 정말 꼭 먹이는 분들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그 걔네 털을 더 풍성하게 그 막 반짝반짝 윤기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머리가 빠져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잘 안 낫고 좀 염증이 있다. 왜 염증이 있어도 머리가 빠지고 잘 안 나거든요. 그리고 머리에 윤기가 없고 푸석푸석하다 그런 분들은 오메가3가 부족한 증상을 의심해 보셔야 돼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 강아지 키울 때 좀 네. 강아지 어릴 때 아토피 같은 게 있었거든요. 되게 심했어요. 네. 그때 오메가3를 조금 줬으면은 좀 좋아졌을 텐데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는 정말 많이 걔들한테 오메가3를 먹이고 있어요. 아홉 번째는 살이 잘 안 빠진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 되게 좀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왜 오메가3가 부족하면 살이 잘 안 빠지는 거예요? 오메가3가 부족한 분들은 살이 더 안 빠지는 체질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 뜻은 뭐냐면 염증이 몸에 있다는 거예요. 염증이 있으면 염증을 낮추지 않는 이상은 살 빼기도 되게 힘들어져요. 몸에서 염증을 먼저 싸우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대사도 슬로우해지고 그래서 점점 살 빼기가 힘든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을 낮추는 식단을 하시면 살도 빠지고 또 더 몸이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메가3가 부족하면 신진대사를 낮추고 더 많이 먹고 싶은 게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것도 뭐 저것도 했는데 살이 안 빠진다 그런 사람들은 오메가3를 한 4천 이상 드시면 밥 먹을 때나 드시면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열 번째는 노화예요. 그러니까 뭐 피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몸에 있는 노화가 될 수도 있는데요. 노화는 어떻게 오메가3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지방
없는 식단 하셔서 살 뺀 분들 어떻게 얼굴이 변하는지 아, 생각할 푸석푸석해지는 것 같아요. 픽처를 딱 하시면 돼요. 지방 없이 살 빼면 정말 금노화합니다, 여러분. 지방으로 살을 빼면 피부도 탱탱하고 되게 윤기나게 살을 빼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메가3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특히 노화도 얻을 수 있는 게 햇빛에서도 많이 노화를 피부가 될 수가 있잖아요. 오메가3는 UV를 막아서 UV 때문에 늙은 피부를 막아줄 수 있는 게 오메가3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그 자외선이 내 세포, 여기 피부 세포에 있을 때 오메가3가 이 내 세포 안에 있으면은 그 자외선을 조금 차단해준다는 거예요? 진짜 세포는 모든 지방셀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메가3가 진짜 머리부터 발까지 꼭 필요한 필수 지방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포에 있는 거죠? 오메가3가. 11번째는 호르몬 균형이에요. 이건 여자한테 되게 중요하죠? 이건 어떻게 오메가3랑 관련이 있어요? 오메가3가 부족하면 호르몬 불균형이 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PMS 심ptom 있으신 분들 아니면 생리할 때 엄청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그때도 오메가3 부족증을 의심해 보셔야 되는데요. 오메가3가 내 몸에 필요한 양만큼 있으면 그런 PMS 심ptom들이 진짜 확실히 낮춰져요. 그래서 가슴 붓고 아픈 통증 같은 거 생리통들이 많이 완화할 수 있고 또 오메가3가 염증을 낮춰주는 애잖아요. 몸에 염증이 많을수록 이런 PMS 심ptom이 되게 심하게 나타나요, 몸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메가3 드셔서 그런 심ptom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당뇨예요. 당뇨가 어떻게 오메가3랑 관련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당뇨도 하나의 염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메가3는 염증을 낮추는 거니까 당뇨 환자한테 꼭 필요한 좋은 지방이 되겠는데요. 오메가3가 부족하면 당을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메가3를 먹으시면 당 조절도 밸런스를 해준다는 스터디도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인슐린 저항성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몸에 오메가3 레벨을 재보면 너무 낮게 나와요. 인슐린 저항성이 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더 이상 우리가 먹어도 인슐린이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얘가 더 이상 인슐린이 그걸 읽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인슐린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일을 못하는 거예요? 두 개예요. 나와서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더 이상 프레젠트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고탄수화물 당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염증을 낮추셔야 되니까 꼭 오메가3 하이 도스 드셔가지고 염증도 잡고 혈당도 낮추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럼 오메가3가 부족하면 혈당이 확 올라가요? 네. 탄수화물만 먹으면 확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지방이 얘가 밸런스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특히 오메가3가. 그래서 여러분들 고탄수화물 하신 분은 꼭 오메가3 같이 드시길 추천드려요. 비교해보자면 뭐 코코넛 오일도 인슐린이 확 올라가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왜냐면 같은 오일이니까. 근데 그거랑 비교했을 때 오메가3랑 비교했을 때 좀 뭐 차이점이 있어요? 이거 더 세든지. 오메가3는 EPA, DHA가 들어있어요. 코코넛 오일은 들어있잖아요. EPA, DHA를 갖고 있는 애들만 염증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3 드시면 염증도 잡고 혈당도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메가3를 먹을 때 주의사항은 어떤 게 있어요? 오메가3가 거의 대부분 생선에서 만들어지니까 생선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혈액 희석제 드시고 계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해서 드시는 거 추천드려요. 오늘 12가지 오메가3가 부족할 때 일어난 현상들을 소개했는데요. 이런 현상들이 있는 분들은 꼭 오메가3를 보충해 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하고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바이. See ya.